0270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서울전자통신입니다. 서울전자통신, 은,는 동사는 1983년 6월 17일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12월 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전압변경을 요하는 모든 전원기기에 사용되는 주요 전자부품인 전원 트랜스포머 및 SMPS. 시칭 트렌즈 등을 제조 및 판매함 전원용 파워 서플라이는 안전 규격에 대한 신뢰성과 마더파이의 용이함, 지속적인 A/S 문제 등으로 내면적으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전압 변경을 요하는 모든 전원기기에 사용되는 주요 전자부품인 전원 트랜스포머 및 SMPS, 시칭 트렌즈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의 제품은 주로 음질을 좌우하는 오디오에 특화되어 있으며 국내외 유수 오디오 업체 등 가전제품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신규 사업인 POS 및 결제 단말기 부문은 나이스 정보통신, 키스 정보통신, 오포즈 등의 OEM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전자부품 매출 감소로 베트남향 전자부품 및 POS 단말기 판매 확대와 중국 및 말레이시아향 전자부품 매출 증가에도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축소. 대시 원재료가 인상으로 원가율 상승과 관리비 및 연구개발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 손실 폭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바 금융 수지 및 기타 영업의 수지 개선에도 순손실 전환. 대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완화에 따라 전자부품 수요 확대가 기대되나 세계 각국의 긴축 재정으로 전자부품 수요 증가는 일정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서울전자통신의 시가총액은 43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서울전자통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83위입니다. 서울전자통신의 상장 주식수는 6958만 8847주입니다. 서울전자통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서울전자통신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6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10.0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9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2배, 100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억 원, 마이너스 13억 원, 마이너스 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1번지억 원, 마이너스 34억 원, 1억 원입니다. 서울전자통신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8번지 51%이고 유보율은 13.6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2.40이며 전일 대비해서 0.62-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16이며 전일 대비해서 0.06-0.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전자통신의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19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22원보다 3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2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전자통신의 종가는 619원이며 주가가 서울전자통신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전자통신의 종가는 619원이며 주가가 서울전자통신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서울전자통신은 거래량 35,04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진증권에서 8,558주, 삼성에서 7,139주, 한국증권에서 7,007주, 대신에서 3,755주, 키움증권에서 2,18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리츠에서 11,625주, 키움증권에서 7,601주, 삼성에서 6,00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136주, 한국증권에서 2,09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52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전자통신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